안녕하세요. K-POP 슈크입니다. 방탄소년단 멤버가 깜짝 방문한 바닷가 카페 사장님이 올린 후일담이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 방탄소년단 진은 인스타그램에 전 세계 BTS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었는데요. 바로 바닷가에 있는 바위 위에서 다양한 포즈를 취하면서 촬영한 귀엽고 매력적인 여러 장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 진은 이날 충청남도 태안군에 위치한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은 뒤에 근처의 카페를 깜짝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날 진이 방문한 바닷가 카페 사장님이 SNS에 올린 후일담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커다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날 올린 글에서 카페 사장님은 오늘 방탄소년단 진님께서 저희 카페에 오셨어요. 정말 너무 잘생기셨어요. 진님께서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눈만 보였는데도 지금도 그 눈이 안 잊혀지네요. 이 사장님은 방탄소년단 진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가렸지만 눈만 보고도 진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마스크와 모자까지 쓰고 계셨지만 저는 눈만 보고도 그분이 아름다운 얼굴이 전부 그려지더라고요. 저는 부끄러워서 그냥 보고 있기만 했고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사인을 부탁드렸는데 앉은 자리에서 바로 사인을 해주셨어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아직도 제 눈이 아닌 기분이에요. 라는 후일담을 공개하였습니다. 이 글을 접한 수많은 방탄소년단 팬들이 SNS를 통해서 이 카페 사장님의 눈이 정말 부럽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